안녕하십니까. 김희주입니다. 자, 일단, 추석 되게 잘 보내셨을 거라 믿고, 이제 별로 수능이 안 남았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시고, 마무리 잘 하시고, 계획한 거 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1번부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1번에, 제목에 대한 글이니까, 제목은 다시 한번 무엇에 대한 글인가를 자꾸 끄집어내봐야 돼. 또 중요한 건, 제목 문제에서 제일 피해야 되는 방법이 뭐냐면, 이 제시문에서, 있잖아, 얘들아. 어느 한 부분이 중요하다고 해서 이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뭐 키워드 이런 거 욕날 뻔했어. 키워드 이런 거에 제발 현혹되지 말라고. 그런 거 없어. 그러니까 이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정답이 이거다 이렇게 찍으면은 안 된다는 얘기야. 제목은 항상 글이 어떻게 써져 있는지 전반적인 걸다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어느 하나를 통해서 답을 찍으려고 하는 사람은 큰일 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전체 다를 읽고 어떤 글인지를 너희 머릿속에 뭐가 돼야 돼? 그렇지,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이거예요. 요약이 잘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영어를 잘하냐 못하냐 판가름 나거든. 그러니까 제발 중요하니까 어느 한 부분이 중요해서 답이 이거다 이런 거 제발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요약을 해보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 자, 제목 한번 가볼게. 자, 사람들이 고려할 때 traveling within Korea, 한국 내에서 여행하는 것을 고려할 때 대부분은 생각합니다. 자, 뭐에 대해서 생각합니까? 기차를 타는 거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rather than 몸을 하기보다는, 비행기라기보다는. 많은 싼 비행기가 있습니다. 제주도까지. 그러나, 다른 목적지로 날아가는 것은 좀 낭비인 것처럼 보입니다. 됐습니까? 특별히, 모 내에서, 아주 값싼 KTX의 도달과 함께라는 것은 KTX라는 KTX 총알 어떤 그 트레인이라는 도달과 함께 비행기를 타는 게좀 낭비스럽게 보인다는 얘기죠. 어떤 그런 bullet train이냐면 많은 도시들을 연결시켜주는. 그 다음에 이것은 쳤습니다. 한국의 조그마한 지역의 에어포트들을 매우 심하게 때렸습니다라고 해서 아 KTX 같은 걸 많이 타고 조그마한 어떤 에어포트 같은 것들 다 세게 쳐버렸다는 얘기죠. 자, 이 부분 한번 체크 한번 해볼까? 체크란 얘기는 구문 노트에다 꼭좀 적어달라는 얘기죠. 뭐냐면 옆으로 가봐. 우리가 관계대명사에 계속적 용법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일단 이 배경을 좀 살펴보면은 확실히 이제 알 수가 있거든. 예를 들어 이런 거야. I like an apple. 아, 이거 말고 이렇게 하자. I am happy라는 문장이 있고 나는 행복하다. and라는 걸로 묶어줄 거야. 그리고 이것은 만들었습니다. 힘이라 하자. 힘 said 봅시다. 나는 행복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가 슬프도록 만듭니다. 퀴즈 이시 뭘까? 이시라는 것은 여기서는 앞문장 전체를 받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하시지? 앞문장 전체라는 것은 그 앞에 나오는 나는 행복하다라는 거지. 나는 행복한데 그런데 그 앞에 내용은 그가 슬프도록 만들었습니다. 근데 영어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 and랑 it이 있잖아. 그냥 써주기 되게 껄끄러워서 뭘로 바뀌냐면 콤마 찍고 앞에 사물이 선행사기 때문에 which로 바뀐다는 얘기야. 이렇게 which 다음에 그냥 똑같이 써주면 돼. makes him sad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봤을 때 이런 콤마 찍고 관계되면서 나왔을 때 그리고 그것은 이렇게 해석하면 되게 편하다고 하는 이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봐봐 봐봐 이거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이거 봅시다. I have three apples. 나는 세 가지의 사과를 가지고 있다고. And, 그죠? Two of them, 그죠? Are green이라고 해다 봅시다. 마찬가지로 나는 세 가지의 사과를 가지고 있고, and 밑줄 두개 쳐볼까? 그리고 그것들 중두 개는 초록색이 되잖아. 근데 중요한 것은 댐이 뭘 받는 거야, 선행사. Three apples를 댐을 받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것도 앞에 받는 게 있고, 여기도 앞에 받는 게 있고, 엔드가 있는 거야. 그럼 뭘로 바뀌냐면 이게 콤마 찍고, 위치로 바뀔 수 있는데, 콤마 찍고, 위치로 바뀌고, 뒤에는 to, 그죠? 아, 콤마 찍고, 위치가 아니고, 콤마 찍고 어떤 형태로 바뀌냐면, 콤마 찍고, to 다음에, 오브 다음에 여기에 댐을 앞에 거를 받으니까 위치로 바뀔 수 있다는 얘기야.
two of which are green 똑같이 써주면 되겠지. 그러니까 이거를 봐도 여러분들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이렇게 바꿀 수 있어야 돼. 나는 사과 세 개를 좋아하고 그리고 그세개중 선행사가 세 개죠. 세 개의 사과 중두 개는 초록색이다 이런 느낌이야. 아시겠죠? 그럼 이것을 봤을 때 이것은 코리아 한국의 조그마한 지역적인 공항들을 아주 심하게 때렸습니다. 이 위치는 그다음에 에어포트를 받는 거니까 어떻게 바꿔주면 되냐면 and many of them 하면 되겠지. 그리고 그 에어포트 중 많은 것들은 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들의 국내선 2, 자, 5형식이죠. 국내선 2, 뭐가 되고 있다고? 굉장히 수익성이 없게 되고 있다고 보는 중입니다. 하면 되겠지. 그냥 간단하게 요약이 뭐니, 지금? KTX 같은 값싼 트레인이 많이 생겨나게 도달함에 따라서 사람들은 비행기 타는 게 굉장히 낭비스럽게 보여. 따라가지고 그 지역 공동체의 어떤 에어포트 같은 것들을 굉장히 뭘 보고 있어? 수익성이 안 나고 보고 있다는 얘기지. 이렇게 그냥 요약을 잘하는 겁니다. 요약을. Attempted to revive a sluggish demand. Sluggish라는 건 지지부진한 이런 뜻이지. 부진한 어떤 수요를 회복하려고 시도하는 그죠? 분사 구문이지. 그죠? 뭔가 국내선에 대한 어떤 지지부진한 것을 회복하려고 시도하는 항공사는 have been working 굉장히 일하는 중입니다. Travel agency 뿐만 아니라 연방 정부와 함께 일하는 중입니다. 뭐 하기 위해서? 제공하기 위해서 travel package를 for day tips. day trip 하루의 트립에 대해 뭐 어디 한국 주변에 당일치기 어떤 여행에 트래블 패키지를 제공하기 위해서 연방 정부와 지역 정부뿐만 아니라 트래블 에이전시와 함께 일하는 중입니다. 그다음에 그죠? around Korea 그 한국 주변에 어떤 그런 여기서 패키지를 꾸며주죠. 어떤 패키지냐면 훨씬 더 싸고 훨씬 더 값싼 뭐보다 트레인을 타는 것보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비행기 값이 오히려 기차 값보다 싼 거를 자꾸 이제 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러한 어떤 국내 선들은 현재 걔가 뭐 하고 있습니까? 디스카운트 할인하고 있습니다. 국내 선들은 굉장히 할인되고 있습니다. 뭐 김포 경기 투 포항, 노스 경상, 경상북도, 김포 투 사천 뭐 이런 것까지 이제 쭉 예를 들고 있죠. 계속 뭔가 이제 뭐 하고 있다? 할인 때리고 있는 중이지. 그러면 제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에 대한 글이니 이게 1번. Flight saved themselves by providing cheaper day trips. 뭔가 비행기들은 그들 스스로를 구하는 중입니다. 뭐함으로써? 더 값싼 트립을 제공함으로써 제일 맞겠죠. 2번, domestic flight. 뭔가 이제 국내선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Soaring이라는 것은 급등이죠. 어디에서? 그 여름에서의 굉장히 급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개소리죠. 여름에 급등이 나온 적 없고. 3번, 새로운 domestic route emerging as hot business. 뭔가 아주 뜨거운, 아주 그 유별난, 아주 그 굉장히 인기가 많은 비진으로서 나오고 있는 새로운 국내선 루트, 개소리입니다. 지금 엄청나게 안 좋아지고 있어서 굉장히 지금 잦은, 계책 같은 걸 짜고 있다는 얘기인데, 3번 말이 안 되는 거고. 다양한 트래블 패키지, attack more traveler. 굉장히 다양한 여행 패키지는 더 많은 트래블러를 공격한다. Fuck you. 5번. KTX, emerging, 나오는 뭐로써 가장 최고의 국내 트래블링 옵션으로 나오는 KTX 아닙니다. 정답은 1번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고, 바로 2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자, 다음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Something strange is going on in medicine. 뭔가 이상한 게 약에서 계속되고 있다. Major disease like cancer, stroke, and heart disease. 뭔가 주된 질병, 암이라든지 뇌졸중, 심장병과 같은 주된 질병들은 현재 자 waning이라는 건 시들고 있다. 시들시들해지다 없어 약해지고 있다. 약해지고 있습니다. 강력한 부자 나라에서 그리고 증가되어진 어떤 진단과 트리트먼트는 이것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해서 무슨 의미냐면 cancer, stroke, heart disease 같은 것들이 어디서 점점 사라지고 있다? 부자 나라에서 점점 사라지고 있는데 이 이유를 잘 설명할 수 없다라는 얘기죠. 과학자들은 marvel,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marvel이 그 깜짝 놀라답니다. 이러한 좋은 뉴스에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러나 그중 많은 사람들은 말합니다. 뭘 말하죠? 이것이 쉽지 않, 가주어. 정말로 쉽지 않다는 것을 자, to come up with, 생각해내는 것이. 뭘 생각해? 재미, 흥미롭고 뭔가 강력한 강조가 되는 설명을 떠올리는 것이 굉장히 쉽지 않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병이 흔한 병이 잘 사는 나라에서는 별로
강력하게 안 되는 거야. 그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겠다는 얘기지. 그들은 여전히 뭐 하는 중입니까? 마주치는 중입니다. 뭘 마주치니? 그 challenge, 도전을 figure out, 알아차리려고 하는 도전에 마주치고 있습니다. 어떠한 그런 흥미롭고 compelling hypothesis가 올바른지에 대해서 알아차리려고 노력하는 중입니다. 넘어갈게요. 사실 어떤 사실? 그 문제에 대한 사실은 대절입니다. 이러한 질병들이, 자, 암기하세요. far from은 부사로 결코 뭐뭐 아니라는 뜻이고, 이것도 암기합시다. far from ing. 이건 부의하기는커녕이라는 뜻이야. 이것도 암기하면 되게 좋아. 부의하기는커녕. 뭐 이런 느낌이니까. 해서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한 사실은 대절입니다. 이러한 질병들이 결코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라는 거는, 아, 질병들이 사라지지 않았는데 질병이 안 걸리는 거지. 그들은 여전히 심각하게 많은 고통을 야기하고 있고 수만 명, 수십만 명을 매년 죽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만 이것은 뭐처럼 보입니까? 마치 사람들 어디에서 미국이라든지 몇몇의 부자 나라의 사람들이 예기치 못하게 시작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As if는 뭐뭐처럼이니까. 주어가 동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죠? Beat back, 뭔가 물리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러한 질병에, 어떤 나이가 드는 질병을 좀 물리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라고 해서, 아, 이런 질병이 사라진 게 아니지만, 그렇지만 부자 나라의 사람들은 졸라 이상하게 예기치 못하게 이런 질병은 뭔가 좀 나이가 들었을 때 드는 질병을 조금 물리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는 얘기죠. 자, 주된 이런 킬러들, 주된 죽음을 선사하는 그런 병들은 여전히 죽음을 선사하는, 죽음을 이끌고 있는 질병입니다. 주된 어떤 죽음을 이끄는 질병이지만 그들은 발생합니다. 그삶 이후에 발생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어디 사람들은? 그 일반적인 사람들은 사는 중입니다. 그들의 어떤 좋은 건강으로 더 오랫동안 살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암 같은 것들은, 그죠? 죽음 이후에 발생하는 중이라는 얘기는 굉장히 오랜, 그죠? 굉장히 나이가 많이 든 상태에서 발생한다라는 걸 표현하는 거야. 그렇지만 요즘 사람들은 나이가 많았을 때에도 어떤 걸로 살고 있어? 건강한 상태에서 살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럼 여기서 말하는 것은 부자 나라 사람들이 왜 건강하게 사는지, 왜 질병에 안 걸리는지를 물어보면 이렇게 답할 수가 있겠지. 예전에 그런 질병 같은 것들은 나이가 드는, 암 같은 건 나이가 드는 병이잖아요? 근데 그건 이제 죽을 때, 그 이후에, 좀삶 이후에, 좀 죽을 때쯤 나타나는 질병이지만, 그 죽을 때라는 게 늙었을 때, 뭐 나이로 치면 70대? 그렇지만 요즘은 70대도 다 건강한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즘에는 안 통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이해했습니까? 그럼 다음 글에 요지는 무엇에 대해 말하고 싶은 건지를 고르는 거니까. 1번 가볼까요? 대부분의 질병들은 감소하는 중입니다. 뭐 때문에? 나이의 먹음에 대한 어떤 과정에, 굉장히 이제 슬로우 때문에. 맞죠? 대부분의 질병들은 천천한 과정, 나이가 드는 천천한 과정 때문에 감소하는 중이다. 뭐 괜찮은 것 같고. 2번. 수수께끼, 뭐에 대한? 성인병에 대한 수수께끼는 완전히 해결됐다. 개소리죠? 아직 잘 모르겠는데 추측 정도는 하는 건데 굉장히 다 해결된 건 아니고. 3번. 미국 사람들은 훨씬 더 취약합니다. 주된 질병이 아니죠? 훨씬 더 강력하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 이러한 변화는 약에서의 이러한 변화는 영향을 끼친다. 약에서의 변화에 대한 얘기 안 나왔죠? 왜 모든 삶에, 미국 사람의 모든 삶에 영향을 끼친다. 말이 안 되는 거고, 이것은 필수적입니다. Look for, 찾는 것이. 해결책을, 뭐에 대한? Medical dilemma에 대한 어떤 클루를 찾는 것이 필수적이다. 개소리죠? 정답은 1번 하면 될것 같아.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나이가 먹음에 따라, 나이가 먹었을 때 우리가 드는 질병들이 요즘 부자 나라에서는 다안 나온다. 그 이유는 부자에서 나이가 들매도 불구하고 여전히 건강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지막에 내가 이렇게 요약하는 거 있지? 이 요약하는 걸로 정답을 찍어야 되는 거야. 어느 한 부분이 아니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어는 내가 늘 말하거든요. 그죠? 뭐라고 말했냐면, 그죠? 점수가 너를 따르도록 해. 뭐가 뭘 따르는 게 아닌가? 내가 점수를 따르는 게 아니라. 이게 무슨 의미냐면, 내가 점수를 따른다는 건 내가 점수를 쫓는 거죠. 따르다기보다 쫓도록 해라가 좀더 맞는 것 같아. 그죠? 어휘가 오늘, 그죠?
이게 그 재수반 애들한테도 말을 해준 건데, 점수가 너를 쫓도록 해야지 내가 점수를 쫓으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내가 점수를 쫓는 거에 대한 정확한 예시를 알려줄까요? 스킬 쓰는 거 있잖아. 점수를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 안 하고 요행 부리는 거. 그거 하면 점수 죽어도 안 올라가. 점수라는 것은 점수가 나를 쫓아야 돼. 그러니까 뭐냐면, 점수가 나를 쫓으려는 방법은 스킬 같은 거 쓰지 않고 부단히 연습하는 거야. 부단히 해서 노력하는 거야. 그러다 보면 점수가 나를 쫓아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이렇게 공부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막한 문제 맞추려고 막 스킬 배우고 이런 거 절대 늘지 않아. 이해했어요? 스킬 때문에 영어가 풀리면 내가 이 자리에 없어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 자리에 없으면 스킬 써도 되지만 내가 이 자리에 있는 한 절대 스킬은 안 통한다는 얘기야. 알겠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자, 왜 나는 스킬을 극혐하는 사람인데 아직 나를, 그죠? 시장을 원하고 있죠? 그래서 아직 존재하는 거죠. 내가 없어지면 여러분들 그때 스킬 쓰세요. 오케이? 아마 안 없어질걸? 자, 1번. 1번 같은 경우는, 그죠? 좀 어려웠지만, 자, 봅시다. Confirmation 이라는 것은 뭔가 확인인데, 어떤 확인이냐면, 그죠? 잘려진 대가리가 딱 맞는다는, 뭐에? 확인되지 않은 몸통과 딱 맞는다는 그런 확인과, 엔드매치 두개 치고, 여기가 1번 대절이면 여기가 2번 대절이지. 그러면 이것도 이렇게 꾸며주는 거 아닙니까? 또 어떤 확인이야? 굽어진 다리가, 자, found라는 것은 잘 보세요. 발견되어진이지. 자, 이거를 동사로 안볼수 있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돼. 자, 퀴즈. found가 여기서 동사가 아닌 이유가 뭐니? 이게 설명이 가능해야 된다니까, 얘들아. 자, found는 우리가 이런 걸 타동사라고 그러잖아요. 타동사는 무조건 동사로 쓰이면 뒤에 뭐가 나와야 돼? 목적어가 존재를 해야 된다는 얘기야. 근데 found가 만약에 발견했다 혹은 뭐 근간을 두다라는 타동사로 쓰였다고 하면 뒤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그죠? 목적어가 있었는데 목적어가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러니까 여기선 동사가 아니고 과거분사로 발견되어진이라고. 이어서 그럼 해석을 해보면 여기의 지역 데브리샤이의 여기 지역에서 발견된 굽어진 다리가라는 게 주어가 나오고, 그럼 생각해봐. 이 대절 안에는 뭐가 나오니? 주어가 나오면 뒤에 뭐 나와야 돼? 동사가 나와야 되는데, 동사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sounds like가 여기서, 봐봐. 여기서 confirmation이 여기 녹색 주어면은 이거에 대한 동사가 sounds like가 되지만, 이 대절 안에 주어는 동사가 없게 되는 거야. belonging 그 자체를 쓰게 되면. 그럼 여기서 당연히 1번으로 봐야겠지. 뭘로 바꿔야 돼? 당연히 현재 동사인 belongs로 바뀌어야겠죠. 해석을 해볼게. 그러면 굽어진 다리 어디서 발견되어진? 여기서 발견되어진 굽어진 다리가 다른 몸에 속하고 있다는 확인과 잘려진 머리가 확인하지 못한 몸통과 딱 맞는다는 확인은 어떤 것처럼 들립니까? 스릴러의 영화인 것처럼 들립니다. 맞잖아. 막 몸땡이가 다른 거에 딱 맞아떨어지고 이런 거 스릴러처럼 들린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중요한 건 여기서는 일단 이 found가 되게 중요해. 이 found가 동사가 아니라는 걸 설명을 할수 있으셔야 돼. 근데 동사가 아닌 이유가 설명이 되면 대절이기 때문에 대절의 주어가 나왔으면 당연히 뒤에 뭐 나와야 돼? 동사가 나는 동사가 없는 거고. 선생님, 그럼 이건 뭐예요? Confirmation의 sounds like 동사란 얘기지. 됐습니까? 별로 어렵지 않았고. 자, 2번 같은 경우는 뭡니까? 2번은 preparing. ing를 쓸까요? vs pp를 쓸까요? 이두 개를 고르는 거지. ing를 쓸까 pp를 쓸까를 고르는 건 이제 나한테 배웠다면 절대로 틀리면 안 돼요. 정말 많이 했어. 첫 번째로 해야 될게 뭐야? 이게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를 먼저 따진다고 얘기를 했고, 자동사면은 무조건 현재 분사밖에 안 된다. 왜냐면 자동사는 수동이 안 되기 때문에. 자, 타동사는 두 개로 나눠져. 타동사는 ing가 나오고 pp가 나오는데, 타동사가 ing가 나오면 무조건 뒤에 뭐가 존재하되 목적어가 무조건 존재해야만 한다라는 게 무조건 암기를 해야 되는 경우라 그랬죠. 그럼 봐봐. prepare라는 것은 뭐뭐를 준비하다라는 일단 타동사라고. 타동사인데 ing잖아. 그럼 뒤에 뭐가 있으면 돼? 목적어만 찾으면 되는 거야. 있니? start exhibit이라는 목적어가 있기 때문에 맞다라고 하면 된다고. 타동사인데 ing 있으니까 목적어의 유무를 따져야 되는데 목적어가 있기 때문에 맞다. 넘어가면 될것 같고. 자, 3번은 뭡니까? 자,
Culture and Conquest, the first major British city. 첫 번째 영국의 어떤 전시인 그 CC를 할게요. CC는 자, 근데 중요한 건 to examine. 이건 당연히 투부정사의 형용사 문법이죠. 이 전시를 꾸며주는, 그죠? 조사하는 이렇게 꾸며주는 거니까 이거고 이거에 대한 동사는 will be가 되겠지. 당연히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을 물어보는 것에 넘어가도록 하고 자 4번은 뭡니까? 이게 중요한 건 footage라는 것을 발자국 꾸며주는데 freeze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그죠? 몸을 얼리다라는 뜻이 있잖아. 근데 만약에 freezing footage를 쓰게 되면은 얼리는 발자국이 되거든. 야, 발자국이 얼릴 수가 있나? 발자국이 내가 뭐 얼릴 게 말이 안 되죠. 발자국의 입장에서 얼려지는 거니까 당연히 frozen 쓴 거 맞다라고 보셔야겠지. 이해했습니까? 이거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5번도 마찬가지고 트램플링한 짓밟는 이라는 현재 분사를 쓸까요? 과거 분사를 쓸까요? 라는 대한 문제인데 당연히 암기를 해야 되는 건 여기서 뭐냐면 여기서 봅시다. depict이라는 얘기는 describe, depict 5형식 동사로도 쓰이거든요. 묘사하다라는 걸 쓰이는데 그죠? describe인데 이거는 5형식 동사니까 목적어가 나오고 목적보호가 나오는데 목적보호에 ing가 가능해요. 목적어가 목적보호 하는다고 뭐 목적어가 목적보호 하도록 목적어가 목적보호 하는 것을 묘사하다라는 뜻이니까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이집트 사람들과 바빌로니아 사람들이 묘사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그들 스스로가 짓밟는 것으로 됐으면 그들 스스로가 짓밟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는 반면 그들의 enemy를 underfoot 팔 아래 짓밟는 것으로 묘사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하면 되겠죠. 그럼 중요한 건 당연히 이 depict 5형식 목적어 목적보에 ing가 나올 수 있다는 거 암기를 하면 당연히 마찬가지로 맞을 수 있겠다. 정답은 그래서 1번 정도로 보면 되고 1번 정말 별표 치시고 되게 중요한 문제니까 꼭 좀 암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4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4번 자, in our daily conscious activity, 그죠? 여기까지가 이제 전체사 구죠. 그죠? 우리의 매일매일의 어떤 의식적인 활동에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분리를 경험합니다. 뭐와 뭐 사이를? 마음과 몸 사이에서 분리를 경험합니다. 그죠? 뭔가 의식적인 행동에서는 마음과 몸의 분리를 경험한대. 우리는 뭐에 대해, 우리의 몸에 대해서 생각하고 우리의 육체적인 행동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그죠? 아, 뭔가 이제 여기서는 몸과 육체적인 행동에 대해서 따로따로 설명한다고 했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서는 separation이 맞다고 봐야겠죠. 이렇게 뭐 따지면 되겠지. 동물들은 이러한 구별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동물 같은 경우는 몸이랑 행동은 구별하지 못한다는 얘기고 자 우리가 뭔가 새로운 어떤 스킬을 배우려고 시작할 때 어떤 스킬이죠? 뭔가 물리적인 육체적인 컴포넌트를 가지고 있는 어떤 스킬을 배우려고 시작할 때 뭔가 새로운 걸 배우려고 시작할 때 춤 같은 거 배우려고 시작할 때 이러한 분리는 심지어 훨씬 덜 명백해진다 더 명백해진다 더 명백해진대잖아. 당연히 이게 너무 쉬운 거 아닙니까? 뭘 하면 되겠지. 우리 그 군대에서 그죠? 군대에서 처음에 가면 제식 훈련을 배워요. 제식 훈련을 배우는데 이게 이제 그 바보처럼 걷는 거 있잖아요. 왼발이 나가면은 오른발이 이게 올라가고 이렇게 걷는 거잖아요. 이렇게. 근데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그 제식 훈련 할 때 막 애들이 막 긴장하고 새롭게 막 걷는 걸 배우니까 왼손이랑 왼발을 같이 이렇게 걷는 사람이 되게 많다는 얘기야. 그 중요한 건 그죠? 뭔가 새로운 거를 배우려고 할 때 그죠? 이러한 분화는 훨씬 더 명백해진다는 뭐가 나와야겠지. 이게 뭐랑 분리된 거야? 우리의 몸과 행동이 분리된 거지. 자, 우리는 생각해야만 합니다. 뭘 생각해야 되니? 다양한 어떤 행동, 관련되어진 다양한 행동을 생각해야 되고 우리가 따라야만 하는 스텝들도 생각해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또 뭐도 생각을 해야 됩니까? 마지막,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slowness, 느림을 알고 있고 어떻게 우리 몸이 그 어색한 방식에 작동하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라고 해서 내가 되게 어색한 것도 알고 있다는 얘기야. 뭐 춤 배울 때 막 이상하잖아. 그죠? 그 다음에 그 특정한 포인트에서 as we improve 우리가 점점 향상되면 향상될수록 근데 점점 이제 제식 훈련을 받으면은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는 have glimpse 뭔가를 눈치챕니다. 알아차립니다. 힐끗 봅니다.
어떻게 이것이, 그죠? 어떻게 이 과정이 다르게 작동하는지를 알아차리게 됩니다. 오, 나 이상하네? 오, 나 바보 같네? 딱 안다는 얘기지. 그리고 어떻게 이것이 느끼게 되는지, 뭐죠? Practice the skill, 그죠? 그 스킬을 유연하게 실행하는 것을 어떻게 하는지도 알게 됩니다. 뭐가 뭐하지 않은 채로. 자, with 분사구문 또 나왔죠? 다시 한번, with 분사구문은 with가 나오고, 목적어 나오고, 목적보호가 나오고, 목적어에는 이나 가를 넣고, 몇 번인지 몰라. 뭐만 채로 넣어야겠지? 그러면 중요한 건그 마음이 방해받지 않는 채로, 그죠? 몸에 대해서 방해받지 않는 채로 유연하게 이제 어떻게 할지를 알게 된다는 얘기지. 자, 그 다음에 그러한 글림스와 함께, 그러한 이해와 함께 이해가 되면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 목적을 해야 될지. 만약에 우리가 우리 practice를 far 충분히 연습을 하게 된다면 그 스킬은 자동적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감각을. 어떤 감각이냐면 마음과 몸이, 그죠? 하나로서 오퍼레이팅, 작동하는 어떤 감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마음과 몸이 하나로서 되는 거니까 맞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따라서 정답은 몇 번이야? 2번 하면 됩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고 5번. 자, 자, 5번 가보겠습니다. 자, the famous beer company, AB죠. 가장 유명한 맥주 회사 AB는 주어 had launched, 그죠? 착수했습니다. 이글 스낵을 1979년에. 자, 1995년, 그러니까 20년 정도 지났죠. 20년 정도 지난 그날에, 뭐 이후에 400만 밀리언 판매에서 25만 달러를 잃은 이후에 망했죠. 망한 이후에 이것은 두었습니다. 뭘 두었죠? 이글 스낵을 블럭에 두었습니다라는 것은, 아, 이제 팔려고 마음먹은 거지. 아, 못하겠다. 그만 두었다는 얘기죠. 자, 부정조. 어떤 사람도 만들지 않았어요. 심각한 입찰을 만들지 않았다는 얘기는 어떤 사람도 입찰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망했네. 팔지도 못하네. 그 비어 마켓은 궁극적으로 팔았습니다. 이글 스낵이라는 망한 브랜드를 P&G에 팔았습니다. 아주 조그만한 값을 통해서, 똥값으로 팔았다는 얘기죠. 헐값으로. 자, 그 이웃하는 트랩, 함정은, 뒤따르는 이웃하는, 바로 인접한 그 위에 대한 내용에 대한 함정은 어떤 그런 거냐면, 에어라인과 AB가 빠져든 그런 이웃한 함정은 뭐였습니까? 모두 다 공통점이 있었습니다라고 해서 망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하는 거지. 그 문제는 일반적으로 시작했습니다. 뭐랑 함께 시작하죠? 그 컴퍼니가 팽창할 때, 몇몇의 겉보기에 조금 그럴듯한 사업을 팽창할 때, 그 다음에 시작하게 됩니다. 중요한 건, 아, 좀 그럴듯한 사업을 뭔가 하려고 팽창할 때 이런 문제들이 발생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발견할 때, 자, 이거 1번이면 2번으로 보시면 돼. 뭘 발견해? 그죠? 그 새로운 마켓의 블랭크라는 것을 발견할 때그 문제점은 시작하게 됩니다. 이런 느낌이지. 아, 이제 이 문제점이 왜 시작한지 예시가 쭉 나왔죠. 자, 이것이, 자, 그러면 중요한 거는 탑비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 여기서는 어떻게 보게 되겠어? 인트로가 나오고, 백그라운드가 나오고, 그죠? 백그라운드는 어떻게 정리하면 좋을까? 그죠? 그 비어 마켓이, 그죠? 뭐가 똥값에 팔린 거야? 지금, 뭐죠? 그 내용이? 이글 스낵이죠? 이글 스낵이 똥값에 팔린 거. 팔린 어떤 백그라운드로 설명을 하고, 바디 부분에서는 뭐 하냐면, 이 똥값에 팔린 어떤 그 문제점, 혹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는 탑핑 4번 글이죠. 그럼 여기에 대한 예시가 나올 건데, 중요한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는 건데, 이 이유가 블랭크야. 그럼 당연히 너희들이 봐야 되는 관점은 뭐니? 이 블랭크에 대한 예시가 뒤에 나오겠다고 생각을 하고, 이 예시들의 공통점을 가지고 답을 찍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가보겠습니다. 그럼 중요한 거는 이 이유가 발견했습니다. 이거가 문제는 발생합니다. 뭐가 이것이 확장할 때, 그리고 발견할 때, 블랭크를 발견할 때. 자, 그다음에 이것이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 봐봐. 첫 번째는 뭐였어? 준비가 안 됐대.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산만해집니다. 캐칭업 따라잡는데. 즉, 뭔가 새로운 능력을 추가하는 건데, 어떤 새로운 능력이죠? 이것이 설명할 수 없는. 즉,
뭔가 모순 덩어리들을 막 추가하는 그런 어떤 능력들을 뭐 추가하고 있습니다. 준비가 안 돼가지고 막뭐 하는 거야. 막 모순 같은 것들이 생기는 거지. 새로운 것들을 추가하는데 다 모순이 되는 거야. 그죠? 그 다음에, 혹은, 그죠? 간단하게 시도하려고 하는 거, 마셜이라는 건 정렬하는 거죠. 새로운 자원을 훨씬 더 효율적으로 그냥 정렬하는 거. 그러니까 중요한 건 준비도 안 됐을 뿐더러 그냥 새로운 자원들을 그냥 정렬하는 거에 끝났단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봅시다. 자, 한편. 자, 두 번째 예시가 나오지. 한편, 있습니다. 필수 불가결에 굳건한 어떤 경쟁자들이 있습니다. 뭐처럼? 뒤에, 삼성, LG처럼. 그죠? With the necessary capability already at the formidable level. 굉장히 강력한 수준에서 이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경쟁자들이 있다. 두 번째 예시는 경쟁자도 있는 거지. 근데 경쟁자가 약한 경쟁자가 아니고 매우 강한 경쟁자. 자, 그럼 이렇게 보시면 돼. 간단하게. 그러니까 탑비인 관점이 되게 중요한 거고, 어차피 영어는 요약이야. ES가 똥값에 팔렸던 배경을 설명하고 있고, 그 문제점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는 건데, 이유에 대해 블랭크가 뚫려져 있고, 블랭크를 찾는 거죠. 근데 그 이유에 대한 예시가 두개 나왔어. 첫 번째, 준비가 안 돼서 모순들이 막 나온 거고, 두 번째는 강한 경쟁자가 있는 거고. 이해했어요? 그럼 정답 몇 번입니까? 자, 발견했을 때 발생했다. 뭘 발견했을 때? 자, 1번. 이것에 존재하는 직원들이 기꺼이 일하려고 하지 않을 때. 자, 직원들이 일하려고 있는 거에 대한 예시 하나도 안 나왔지. Fuck you. 2번. 존재하는 능력 시스템이 이것이 요구된 것으로부터 많이 다를 때. 자, 존재하는 능력 시스템이 요구된 거로부터 다르다가 아니죠. 요구된 거로부터 다른 게 아니고 오히려 준비가 안 됐다가 나와야 되는데, 요구된 거로부터 다르다는 좀 이상하지. 다르다는 얘기가 아니야. 내가 이걸 준비했는데 요구된 거랑 다르네가 아니고 아예 준비가 안된 거야. 3번. 이것에 존재하는 자원이 너무 부족해서 뭐할수 없을 때, 스스로를 유지할 수 없을 때, 자원, 뭐 자원도 되지만 뭐 원자금, 자금이 부족하다? Fuck you 아니고. 자, 4번. 이것에 존재하는 능력 시스템이 적절하지 않을 때 성공해. 자, 이것에 존재하는 능력 시스템이라고 준비를 했죠? 준비가 아니고, 이것에 존재하는 능력 시스템이 적절하지 않을 때, 성공에 적절하지 않을 때라는 얘기는, 뭔가를 이제 계속 값에 샀단 얘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재하는 능력 시스템이 성공에 적절하지 않다는 얘기는 뭔가 준비를 함에도 불구하고 모순점들이 나왔고, 또 경쟁자들도 있어가지고 이거 두개 때문에 성공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약간 맞을 것 같아. 약간 세모 정도의 느낌. 5번. 이것에 존재하는 자원이 다른 경쟁자들에게 위협을 끼칠 수 있을 때. 자, 말이 안 되죠? 경쟁자들에게 위협을 끼치는 게 아니고 경쟁자 때문에 망한다는 얘기야. 그럼 중요한 거는 정답이 4번이 그나마 제일 맞죠. 이것에 존재하는 능력 시스템이, 어떤 이것에 존재하는 능력 시스템이 뭐랑 맞지 않아? 성공에 맞지 않을 때 발생하게 된다. 이런 걸 발견할 때 발생하게 된다. 아, 내가 이런 거를 준비도 안 돼가지고 모순점들이 되게 많이 생겼죠. 성공에 대해서 굉장히 모순점이 많이 생겼다는 얘기는 안 된다는 얘기고, 또한 경쟁자들도 많이 있으니까, 그죠? 뭔가 경쟁자들이 많은 환경에서도 안 되는 거고, 제일 맞는 건 4번이 제일 맞을 것 같아. 제일 적당한 걸 고르니까 4번밖에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알겠죠? 이렇게 정답을 찍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번. 자, 6번은 이런 문제죠. 어떤 문제냐면 탑비잉 2번 글이지. 내가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게 여러분들이 진짜 문제를 풀때 이런 생각을 갖춰야지만 문제를 잘 푼다는 얘기죠. 인트로에 띠리스가 나오고 바디 부분에 뭐가 나오냐면 예시가 나오긴 나오는데, A 예시가 나오고 B 예시가 나오고 마지막에 결론은 없어지는 추세. 이게 탑뷰잉 2번 관점의 글이었잖아. 정확히 이런 관점을 딱 끄집어내야 된다는 얘기지. 자, 호텔링의 법칙은 일반적으로 device 고안되어집니다. 사용하면서 뭘? 아이스크림 셀러, 비치에서의 아이스크림 셀러의 예시들을 사용하면서 호텔의 법칙은 만들어집니다. 자, 호텔의 법칙에 대한 얘기죠. 자, 그럼 중요한 건 여기까지 인트로 thesis로 봤어요. 자, 호텔 법칙. 호텔의 법칙은 그저 뭔가 고안되어집니다. 어떤 걸 통해서 고안되어지니? 비치에서의 아이스크림을 파는 판매자, 그죠? 해변에서의 아이스크림 판매자. 의 예시를 통해서 호텔 법칙이 설명이 된대. 그는 설명합니다부터 시작이죠. 뭘 설명해? 만약 한 명의 판매자 있다면 뭘 소유하고 있는? 소유하고 두 가지 아이스크림의 가게를 어디 비치해서. 아, 그럼 중요한 건첫 번째 예시는 누구는 한 명이야? 주인 한 명. 가게.
2개. 주인이 한 명인데 가게를 2개 하는 경우죠. 그런 경우면 이것이 최적의 장소에 놓여질 거라는 것을 뭐합니까? 보여줍니다. 뭐 하기 위해서? 모든 전체 entire beach를 다루기 위해서. 그러면 이제 주인 한 명의 가게 2개는 최적의 위치, 지에 위치되고, 왜냐하면 이제 모든 해변을 다루기 위해서. 모든 해변을 커버하기 위해서 최적의 위치에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 자, 논지 바뀌었죠? 반면에. 게임 끝났죠? 이거에 대한 어떤 대조점만 알면 돼. 만약에 두 가지의 다른 아이스크림 판매원이 소유하고 작동시킨다면 아웃에서. 그럼 여기서 뭐야? 두 명, 주인 두 명. 가게 두 개지. 이렇게 된다면 그들은 서로 옆에, 중앙에, 그죠?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죠? 서로 바로 옆에. 그죠? 해변 중앙. 게임 끝났죠?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주인이 몇 명인가에 따라서 가게 위치가 바뀌는 거야.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것은 뭐 때문에 각각의 판매원들이, 각각의 셀러들이, share the beach, 어떤 비치를 공유하는 것을 구할 뿐만 아니라 또한 잠재적으로 뺏어오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라이벌로부터. 아, 그럼 이거 중요한 건왜 서로 붙어 있는 거야? 쉐끼야, 내가 네네거 뺏어온다. 그죠? 뺏어온다는 얘기는 뺏어온다라는 건좀더뭐 고기적으로 표면은 경쟁하기 위해서 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됐죠? 별로 어렵지 않았고. 자, 그 다음에 이것은 단지 될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중앙에 놓여진다면. 됐습니까? 그 다음에 비록 아이스크림의 가격이 낮아진다 할지라도 추가되어진 어떤 거리, 아이스크림 가격이 낮아져. 그죠? 아이스크림 가격이 좀 낮아진다 할지라도 추가적인 거리는, 그러니까 거리라는 것은 명사고, the beach goer 명사, 대생각에 꾸며주는 거죠. 해변을 가는 사람들이 걸어야만 하는 그런 거리는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가 나올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왜? 최적의 장소에 위치하는 게 아니고 해변이 있으면, 해변에 예전에 최적이면은 여기나 막 여기에 사람이 많이 몰린다 생각해봐. 이게 사람이 많아. 여기다 이제 했었어야 됐는데 갑자기 주인이 2명 가게 2개는 어떻게 되는 거야? 그냥 닥쳐. 여기 할 거야. 여기. 그리고 사람이 여기 많아도, 그죠? 사람들은 여기 안 모여도 여기 2개를 한다는 얘기야. 그 이유는 이제 해변의 비치 정가운데가 가장 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겠죠. 그리고 또 중요한 건 그러면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 가야 되잖아. 그죠? 가야 되기 때문에 거리 같은 건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보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기분은 뭐뭐를 고려하자면 그 제품의 어떤 본질을 고려하자면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측면인 것처럼 보인다. 훨씬 더 중요하게 이것은 입금이다. 그죠? 중앙에서의 오버크라우딩. 점점 더 이곳의 중앙에서 이제 막 와글와글 해진다는 걸 이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자, 그러면 여기서, 다시 볼게요. 비록 아이스크림의 가격이 낮아진다 할지라도 비치 고어들이 가야만 하는 그런 추가되어진 거리는 블랭크입니다. 1번. 그 경쟁을 가지고 있는, 자, 코스트 밑줄 한번 쳐볼까? 코스트는 비용도 있지만 대가. 정말 많이 나오죠? 경쟁을 가지는 거에 대한 대가입니다가 제일 맞는 거지. 대가라는 것은 경쟁을 통해서 애먹은 이 사람들만 중간으로 가게 되는 거야. 1번으로 제일 맞겠고, 지역의 장점, fuck you. 아이스크림을 가지는 거에 대한 결과 아니고, 아이스크림 판매하는 법칙 아니고, 서로서로에 대해서 뭔가 competing, 경쟁하는 방식, 서로서로에 대해서 경쟁하는 방식이 될지도 모릅니다. 경쟁하는 방식은 아니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추가되어진 거리는, 비치 고어들이 가야만 하는 추가되어진 거리는 경쟁의 방식이다가 아니고 경쟁의 결과이다. 이렇게 나야겠지. 방식은 좀 그럽니다. 방식이라 틀렸어. 만약에 result면 맞을 거야. 경쟁의 결과입니다. 경쟁의 대가입니다. 뭐 코스트나 리소트로 바뀌면 될 겁니다. 따라서 5번도 아닌 게된 거. 5번이 매력적인 오답이죠. 방법이 아니고 결과가 나와야 돼. 정답은 하시면 될것 같고. 자, 7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장 삽입은 가장 중요한 건 끄집어낼 수 있는 건다 끄집어내야 되는 거고, 안 끄집어내는 것들도 있어요. 이게 어떤 힌트도 없는 것들도 있으면, 힌트가 없으면은 문장 구성을, 그 지문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를 생각을 하고 문제를 풀면 좀더 정답률이 올라갈 수 있다. 자, 다른 것에서, 그죠? 다른 것이라고 하면 뭔가 그 위에 뭐가 나오니? 뭔가 또 다른 어떤 무엇인가 나오겠죠?
뭐 영어로 들면 썸 같은 게 나올 확률이 되게 높지. Some others니까. 다른 것에서 통제나 가이드라인은 최하입니다. 최소입니다. 그러면 가볼게요. 간단히 말해서 임프로바이즈라는 건 뭔가 즉흥적으로 하는 것은 작곡하는 것이면 동시에 연주하는 동시에 작곡하는 것입니다. To make up as you go along. 네가 이제 뭐 이걸 만드는 것인데 네가 갈때 만드는 것입니다. 뭔가 흥얼 할 때, 뭔가 함께 할때 만드는 것입니다. 맞잖아요. 즉흥적이라는 것은. 자, 내가 즉흥적으로 노래를 한번 만들어 볼게. 막 라라라라 막 내가 가면서 만드는 거. 자, 그다음에 하면서 만드는 거. 이것은 근본적인 특징입니다. 재즈에. 그리고 중요합니다. 모든 재즈 스타일에서. 즉흥성은 포함하고 다 컨베이 나르고 있지는 않죠. 완전한 어떤 프리덤을 나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죠? 여기서 1번하고 2번이 왜 틀리냐면 다른 것에서 통제와 가이드라인은 최소다라는 얘기는 몇몇 그 위에는 몇몇에 대해서 통제와 가이드가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근데 중요한 건 몇몇도 안 나오고 통제랑 가이드에 대한 얘기도 안 나왔어. 그냥 임프로바이제이션만 나왔어. 임프로바이제이션은 완전히 자유로운 것을 컨베이하는 건 아닙니다. 즉 이것은 완전히 누군가가 연주하기를 좋아하는 걸 어떤 것이든지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재즈 같은 것도 잘 들어보면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죠. 코드에 짜져 있는 걸 토대로 이제 조금 즉흥성이 있는 것뿐이지 완전히 마음대로는 아니라는 얘기지. 모든 재즈 스타일에서 뭔가 구조가 있습니다. 어떤 구조냐면 창의적인 즉흥성을 따라야만 근거를 두는 뭔가 구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몇몇의 재즈 스타일에서 그 구조는 꽤 clear, 명확하고 통제적입니다. some도 나왔고, 통제적이다도 나왔어요. 정답은 5번 하면 되겠지. 그죠? 그러니까 몇몇에서는 이렇게 되지만, 다른 곳에서 그 통제와 가이드라인이 굉장히 최소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거에는 통제적인 것도 있지만, 다른 것은 굉장히 최소적, 굉장히 자유로운 것도 있다는 얘기죠. 그 구조는 8마디의 phrase, 32마디의 8마디의 phrase를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고, 이것은 아마도 구체적인 코드 프로그레션이 있을지도 모르고, 이렇게 쭉 보시면 되겠지. 정답은 그래서 5번 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8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은. 자, 그러나, 높게 되어진 어떤 수준과, 그리고 길게 되어진 기간은, 긴 장기간의 어떤 노출은, 에어 폴루션의 어떤 노출은, 이 어떤 증가되어진 어떤 레벨과 장기간의 노출 기간은 이끌 수 있습니다. 훨씬 더 심각한 증상들을 이끌 수 있고, 컨디션을 이끌 수 있습니다. 인간 건강에 영향을 끼치는. 그럼 중요한 거는, 그 위에는 뭐가 나오겠니? 그러나 장기간과 높게 되어진 단계니까 장기간이 아니고 단기간이 나올 수 있겠고. 그죠? 인간 건강에 영향을 끼치는 어떤 컨디션, 심각한, 신중한 증상이나 컨디션을 야기할 수 있다는 얘기는 단기간도 있지만 논지가 바뀐 거니까 이것도 나올 수가 있고 혹은 모두 나올 수가 있는 거야. 건강에 문제가 없는 거가 나올 수 있겠지. 이 정도는 끄집어낼 수 있겠지. 그러나 장기간에서는 둘다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런 느낌으로 좀 끄집어내면 좋을 것 같아. 최대한 가보는 거죠. 가볼게요. 다양한 에어 폴턴트는 알고 굉장히 서스펙트. 어떤 그 의심합니다. 인간의 효과, 어디에 인간 건강, 환경에 대한 인간의 어떤 효과에 굉장히 알고 있고 뭐 서스펙트, 영향 뭐 굉장히 이제 의심적입니다. 그다음에 대부분의 유럽의 지역에서 이러한 어떤 폴턴트들은 일반적으로 원칙적으로 연소의 산물입니다. 뭐로부터? 공간 지열이라든지 파워 제너레이션이라든지 혹은 모터 베이클 트래픽과 같은 거에서의 뭔가 뭐 그로부터 나온 어떤 산물입니다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뭔가 이제 폴루턴트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고 이러한 어떤 소스, 이러한 어떤 원천으로부터의 어떤 오염 물질은 아마도 뭐 하지 않을지 모릅니다. 문제를 증명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어디에서 즉각적인 어떤 단계에서 이러한 원천의 즉각적인 단계에서 아마 문제를 증명하지 않을지도 모르고 그렇지만 꽤먼 장소를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하면 되겠죠. 그럼 중요한 게 무슨 의미냐면 이러한 오염 물질은 이러한 원천이 뭐야? 뭐 비이클이라든지 파워 제너레이션인지 프롬 스페이스 뭐 이런 어떤 지열 같은 거 이런 거로부터의 어떤 폴루턴트들은 즉각적인 어떤 오염을 즉각적이진 않다는 얘기지.
그리고 오랫동안 갈 수, 먼 거리를 갈수 있다는 얘기죠. 일반적으로 만약에 네가 어리고 그리고 좋은 건강 상태를 가지고 있다라면 뭐 적당한 에어 폴루턴트 레벨들은 무마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떠한 심각한 단기 효과를 가지고 있지 않을 것 같습니다라고 해서 뭔가 단기간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 건강에 문제 없는 게 나왔죠. 급식 같은 애들, 건강한 애들. 자, 이것은 주로 영향을 끼칩니다. 호흡과 염증 시스템에. 그러나 또한 이끌 수 훨씬 더 심각한 컨디션을. 정답은 4번 하면 되겠지. 왜? 근데 장기간으로 지속되면 큰일 난다가 나오기 때문에. 너무 쉬웠어. 정답은 4번 하면 되겠고, 이거 정도도 충분히 이해가 가능하고 끄집어낼 수 있었던 거다. 정답은 4번 하면 될것 같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9번. 자, 여러분들 그 순서는 말이에요. 순서는 정확하게 이거야. B 혹은 C가 확정이 되는 경우가 있고, 딱두 가지예요. B 혹은 C가 확정이 안 되는 문제가 있어. 제시문 다음에 B랑 C랑 먼저 한번 살펴보고, B랑 C랑 먼저 B가 먼저 나오네, 혹은 C가 먼저 나오네, 확정이 되는 경우가 있고, 제시문을 읽어도 뭐가 잘 모르는 문제가 있어. B랑 C랑 확정되는 거는 굉장히 쉬운 문제고, B랑 C랑 확정이 안 되는 거는 어려운 문제야. 자, 그러면 B랑 C랑 확정이 안 되면 어렵다고 하면 뭐까지 이용해줘야 되냐면, A까지도 이용을 해줘야 돼. 즉, B랑 C랑 확정이 되는 경우는 쉽고, 확정이 안 되면 B, A도 비교해보고, C, A도 비교해봐야 된다는 얘기야. 이해했습니까? 일단 가보도록 할게요. 연구는 보고되어진 어디에서? Medical Journal, Lancet에서 보고되어진 그 연구는, 그죠? Based on 뭐에 기반되어진? Brigham Women's Hospital의 Harvard Medical School의 연구에 기반되어진 이런 연구는 제공합니다. 아주 구별적인, 텔링은 구별적인, 뭐 말하는 중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뭐에 대해서? 관계에 대해서. IGF-1 레벨과 유방암의 관계에 대해서 아주 확실한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중요한 건 이제 IGF와 유방암에 대한 관계를 얘기하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A번은 넘어가고요. B번 한번 가볼게. 또 다른 연구는 보여주었습니다. 대쩌 리아를.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연구의 버밍엄 워먼스와 저널리스트 이 사람에서의 보고된 연구인데 또 다른 연구가 나올 수도 있죠. 일단 모르겠는 거야. 이 사람 연구 말고 또 다른 연구가 또 이거에 대해서 말할 수도 있으니까. 또 다른 연구는 보여줬습니다. 그 컨슘션, 뭔가 소비가, 뭐에 대한 소비? 전체 그리고 논팻 밀크, 저지방 우유에, 그러니까 그냥 순수하고 저지방 우유 밀크에 대한 연소가, 소비가, 그죠? IGF-1 수준을 올린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디에서? 성인에서. 아, 중요한 거는, 아, 논팻 밀크랑 우유를 마시는 게 IGF-1 수준을 올린다는 것을 보여줬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자. 그냥 제시문 같은 경우는 뭐냐면 IGF-1과 유방암 사이의 관계인데 갑자기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우유를 마시는 것이 IGF-1 레벨을 올린다가 나오는 거거든. 자, 일단 한번 몰라. C번 한번 가볼게요. 이 저자는 estimate 평가했습니다. 뭘 평가했죠? 폐경기 이후의 여성들 어디에서? 그 연구에서. 그래서 가장 높은 그 폐경기 연구에서 가장 높은 어떤 IGF 원 레벨 블루드에서의 그런 그러니까 피에서 혈중 IGF가 가장 높은 폐경기 이후의 여성들이 대절이니까 그죠? 거의 3배 정도 더 많은 유방암 위험을 가진다는 것을 평가했습니다. 뭐보다 그 여성보다 IGF 원 레벨이 낮은 여성보다 그렇다고 한다면 당연히 여기서 받을 수 있는 거는 이 저자죠. 이 저자를 받을 수가 있는 건데 이 저자가 IGF-1이 높으면은 유방암이 높아진다라는 걸로 당연히 이 저자라는, 그죠? 이 사람에 기반된 보고서를 받는 거고, 내용상으로도 받을 수 있으니까 제일 C가 먼저 나오겠지. C가 먼저 나오는 이유는 뭐야? 그 저자라는 게 여기 나왔던 이 사람의 어떤 메디컬 저널 랜셋에 보고되어진, 그죠? 뭐에 기반되어진? 여기에 보고되어진 이런, 연구는, 그죠? 뭘 나타내? 아주 심각한, 중요한 정보를 나타내는데 IGF-1과 유방암. IGF-1과 유방암에 대해서 7배 높다고 나왔고 이 저널에서의 저자까지 나왔으니까 C가 더 맞는 거지. B는 갑자기 우유 마시는 게 말이 안 되잖아. 자, 그다음에 A번 볼까요? 근데 갑자기 B번에서도 또
또 다른 연구는 나타냅니다. 이게 나올 수도 있죠. 왜냐면 이제 그냥 7배 높다는 걸 나타낸다가 나올 수가 있는데, A번 보게 되면 폐경기 이전 여성에게서 그러나, 아, 게임 끝났죠. 폐경기 이후가 나오면 당연히 폐경기 이전이 나오기 때문에 폐경기 이전에서의 어떤 여성들에서 그러나 IGF-1의 레벨이 높은 것은 7배 더 많은 위험을 가질 수 유방암에 대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유방암과 IGF-1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 상당한 간접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IGF-1과 브레스트캔서 사이에서는 상당한 어떤 간접적인 어떤 증거가 있습니다라고 해서 이 사람은 결론 지었다라고 이 저자가 또 받는 거지. 그러니까 정답은 C랑 A랑은 무조건 연결되는 거고, 이게 하나로 묶어서 어떻게 IGF와 뭐랑 관계야? 유방암과의 관계라 보시면 되겠지. 근데 B번을 읽어보면 또 다른 연구는이라고 해서 이제 이게 끝나고 또 다른 연구라 보시면 되겠지. 또 다른 연구는, 그다음 당연히 정답은 CAB가 되겠고, B는 뭐야? 그죠? 우유를 마시는 게뭘 올린다는 얘기죠? 우유를 마시면 IGF가 올라간다는 얘기를 그냥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묶이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정답은 CAB로 고르시면 될것 같습니다.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돼. 각각의 왜 C가 먼저 나오는지. 그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자, 심판과 다른 어떤 스포츠 공무원들은 굉장히 결정을 한 사람이고, 룰북 인포서입니다. 그들의 단어 한마디가 플레이의 필드에서 굉장히 법칙이 되는, 맞잖아요? 심판 한마디가 이제 법칙이 되는 거지. 그러한 어떤 authority, 권위는 뭐와 함께 옵니까? 강력한 책임, 어떤 매체에서 강력한 책임과 함께 옵니다. 스포츠 어피셜들은 반드시 뭐에만 합니까? 편견화되어 있지 않은 마스터, 룰에 대해서 편견이 되어 있는 마스터가 되어야만 하고, 매우 강력한 스킨, 강력한 스킨이라는 것은 어떤 우리 줏대 이런 느낌이야. 줏대가 있어야 합니다. 그들은 통제해야만 합니다. 그 게임의 어떤 컨덕트를 at all time, 항상 모든 시간에, 그리고 항상 좋은 커뮤니케이터가 되어야만 하고 쿨한 상태에 유지해야 합니다. 어디에서 상황에서 어떤 상황이면 빠르게 가열이 되는. 근데 그 둘이 어디에서 필드에서의 둘다 그리고 스탠드에서 둘 다에서도, 자, 스포츠의 모든 위너들에게서, 그죠? 위너가 있으면 모두 있다? 물론 패배자도 있고, 그리고 그 결과는 아마도 뭐 할지도 모릅니까? 조금의 중요한 콜들 같은 것들을 이제 라이돈이라는 것은 이것에 영향을 받을지도 모른다. 뭐에 대해서, 조금의 중요한 콜들에 대해서. 그세 명이나 3 or 2 피치 a ball or strike,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것이 이게 주어져. 그것이 3 스트라이크 2 볼에서 마지막 상황에서 볼일까 스트라이크일까? 그 다음에 그것이 마지막 순간 바스켓에서 버저비터라고 하죠. 우리가 땡 치고 들어가는 거. 버저비터일까 아닐까 라는 것은 조금의 아주 중요한 순간에 따라 굉장히 달려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 즉각적인 리플레이가 프로바이드 하는 동안에 뭘? Fallback in professional and big time college 스포츠에서 아주 큰 시간의 college 스포츠든지 프로페셔널에서 fallback을 즉각적인 어떤 리플레이가 주는 반면에, 그죠? 다른 수준에서의 공직자들은 그들 스스로에 있습니다. 그 책임은 훨씬 더 큽니다. 뭐보다? 단지 그런 하나의 게임보다 훨씬 더 큽니다. 해가지고 중요한 건 뭐야? 공직자의 판단 하나가 굉장히 선수들 한명한 명이 굉장히 크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자, 그러면 봅시다. 심판의 영향은 너무 전문적이어서야, 너무 확장돼서야, 너무 커져서, 그죠? 애매모호해서 말이 안 되는 거고, 이해 가능해서도 말이 안 되는 거고, 정교해서도 말이 안 되는 거니까 당연히 익스펜시브 일단 맞는 것 같아. 너무 커져서 그들은 뭐할수 있습니까? 아주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플레이어 개개인에게, 미래 계획에 대해서. 그래서 정답은 2번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여기서는, 아, 심판의 한마디가 굉장히 큰 이제 영향을 끼치는구나라고 보면 2번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굉장히 수고 많으셨고, 이제 별로 수능이 안 남았습니다. 수능 안 남았는데, 우리 좀만 열심히 하셔서 매주 저희 기민준 모의고사 풀면서 영어 잘볼수 있게끔 감잘 유지하시고, 꾸준하게 할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김민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